호주 산불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를 태웠다는데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들, 뭐 캥거루나 코알라들, 화말 입은 이 동물들 사진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사진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인명 피해도 많던데요. 아까 남한 면적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 1월 7일 기준으로는요. 남한 면적의 84%여서 거의 한반도 면적의 절반쯤 됩니다. 남한 면적만큼 탔다. 네. 우선 서울 면적의 한 100배 정도 되고요. 네. 600만 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5개월째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소방대원 3명을 포함해서 최소 24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이 실종자 20명이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옥도 2천여 채가 소실됐는데 무엇보다 세계인이 또 가슴 아파하는 한 가지는 5억 마리 이상의 생명체. 워낙 캥거루, 코알라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죽었다는 동물들의 거죠. 천국이었는데 동물들의 지옥으로 바뀌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인공위성으로도 심지어 지구 밖에서도 이 산불이 보인다는데 진짜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동영상이군요. 네. 아래 남반부에 저 벌겋게 세상에 아이고. 지구 밖에서도 보이고요. 네. 이거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실 호주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번지는지 궁금하셨죠? 네. 호주 전역의 해안가에서 전역이. 다 번지고 있습니다. 네. 오세아니아 대륙이 빨갛게 벌겋고요. 네. 네. 사진을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해 현장의 사진들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네. 캥거루는 호주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하늘이 핏빛이다. 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산림 저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들이고요. 네. 특히 네티즌들의 관심이 동물들 피해 사진들 나오면서 물론 인명 피해가 더 중요하겠지만요. 네. 동물들 피해 사진들 몇 개 보겠습니다. 네, 사실 야생동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런 것을 좀 경계하는데 오히려 지금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오히려 저렇게 좀 많이 탔습니다. 네, 저 안에 물그릇이고요. 네. 캥거루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 네. 네. 외롭게 서 있고. 이 사진은 많이 화제가 됐던. 예. 네. 네. 타버렸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사체들입니다. 네. 네. 미처 피하지 못한 화상을 입은. 네. 코알라가 뭐 알려지기로는 정확한 건지 이건 유명한 사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이클링하는 시민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지금 온도가 한 40도를 웃돌고 있거든요. 거의 여름일까? 예. 그리고 물이 다 증발해서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코알라가 사람을 보면 피하는데 자전거에 매달려서 아마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화상을 입은 코알라 사진은 저희가 찾아봤더니 정말 많더군요. 네. 계속 볼까요? 아마 캥거루 새끼 캥거루인지 월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상 다 화상 환자들이고 코알라들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번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탈출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걸어가는 이 사진 이 영상은 주민이 지나가다 역시 옷을 벗어서 불에 탔죠.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네. 다 화상들이.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코알라가 소방관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아예 자기 손으로 쥐고 계속 달라고 하는 목이 많이 말랐나 봐. 이거는 방금 보신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네, 지나가는 시민이 옷을 벗어서 구해왔습니다. 물로 고통스러운 거죠. 네. 코알라 대피소도 있던데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워낙 그 구조된 코알라들이 많아서 저희가 마치 이재민 저기 원래 수용소처럼 그 애견들 강아지들 이동장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뭐 이렇게 풀 이런 거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일단 급한 대로 구조된 코알라를 비롯한 동물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지금 아까 5억 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알라는 뭐 3분의 2 이상이 코알라는 8천 마리 이상이 죽은 것 같다고 하고요. 네. 물론 인명 피해도 심각합니다. 주민들 일단 앞서 사망 실종이 43명인가 그렇고 24명.
사망이 그렇고 네. 실종까지 합치면 20명. 그래서 네. 44명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진들도 볼까요? 네, 인명피해 관련돼서. 호주에서 뭐 긴급하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소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피한 피난 사람이 가는 많고요. 주민들인가 보죠. 지금 보트에 네. 급히 이제 피난 가는 주민 같습니다. 해안가가 워낙 피해가 커서 네. 해안가 주민들이 뭐 아까 위성 사진 보면 해안가 주변으로 그러니까요. 불이 많이 그렇죠. 번져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보트가 좁아 보이는데 예. 이 넓은 대륙 국가인데 바다로 도주하고 도망 저 피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산불이 무서운지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총리가 휴가 가서 또 논란입니까? 모리슨 총리가 하와이로 네. 휴가를 갔죠. 산불이 번지고 계속 번지고 있던 와중에 네. 휴가를 가서 이 빈축을 사고 있는데 네. 이 전임 총리는 지금 진화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현직 총리가 컨트롤 타워잖아요. 지난해 네. 근데 하와이로 휴가를 즐겼다. 그 모리슨 총리가 유독 그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좀 둔감합니다. 기후 변화에 둔감한 게 아니라 네. 호주의 환경 단체들은 네. 사실은 좀 반환경적인 인물 아니냐. 왜냐하면 네.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좀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아예 네. 끄거나 혹은 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표방한 네.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났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지구가 네. 온도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 고온 건조 때문에 화재 발생이 난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원인은 언급 안 하고 있어요. 대책만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난화와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네. 호주 계속 더워지고 건조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